많이 더우시죠? 네, 뭐 열돔 현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폭염 계속 또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전력 대란 우려까지 크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재희 기자 준비했죠. 네, 요즘 보면은 압력 소뚜껑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이제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밤과 낮으로 뭐 무기력해진다라는 분들도 있고, 짜증 맞습니다. 지수도 그만큼 올라가고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덥다 보니까 에어컨도 많이 켜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력난, 이런 부분이 좀 호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전력 공급 이런 부분인데, 이미 지난주에 또 무더위가 좀 이르게 왔기도 했고, 산업용 전기 사용이 급증하다 보니까 전력 그 예비력이 있거든요. 하루에 좀 모아놔야 되는 부분인데 하루도 쉬지 않고 10기가와트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전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인천시 일부 단지나 은평구 일대 이런 또 소식도 있었죠. 자, 문제는 이번 주 무더위 절정이 좀 예고가 됐는데 뭐 체감 온도가 40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비 전력이 최저 수준으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다 함께 좀 팔을 걷어붙여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에어컨 사용을 일부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공문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전력 피크 시간대 오후 2시에서 5시쯤 각 기관이 돌아가면서 한 30분씩 에어컨을 정지해달라라고 하면서 권고 내용이 담긴 그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전이 무섭다라고 하시면서 피신 계획을 또 나름 세우신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 정전이 되면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마비되다 보니까 귀찮더라도 카페에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전체 이제 블랙아웃 경험하신 분들은 지옥의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주저없이 만약에 정전이 발생하면은 나는 호텔로 갈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력난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원전 중요성이 또 부각되고 있군요. 네, 그게 이제 정부 쪽에서 쓸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전 3기를 조기 등판시키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의 조기 투입 그리고 수요 관리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보도화되기도 했고요. 원전 3기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인데, 신월성 1호기는 최근 그러니까 18일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시작이 됐고 내일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고요. 신고리 4호기는 화재로 이게 정지가 됐었는데 재가동이 승인이 났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내일부터 재가동 시작이 되고요. 월성 3호기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승인이 된다면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3기가 재가동이 되면은 아무래도 원전 전력 이런 추구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전 재고 재가동 이외에 별다른 카드를 좀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고 전력 수급 이거 비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또 파악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원전이 중요하다는 건 정부가 인정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력 피크 시간대에 그 석탄 화력 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0%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적으로도 총출동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걸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찜통더위 속에 그래도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투자 기회를 지금 찾고 계신데, 최근에 또 폭염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도 있어 보이는데요. 좀 요거 정리 좀 했죠?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선풍기 에어컨을 끼고 사는 분들 많으신데, 그 말인즉슨 또 에어컨이나 또 제습기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니까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 뭐 전자랜드, 롯데하이마트, 팀원, G마켓 등등이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운 날씨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하다 보니까 거리 강화두기 됐잖아요. 그래서 홈캉스족이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매출액이 아주 크게 뛰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습기도 인기라고 하는데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에어컨 이런 부분 계절적인 특수를 누리기 때문에 여름 가전
라고 얘기하기를 하는데 그게 지난주만 보더라도 일주일 새 30에서 한 40%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뭐 SN테크도 그렇고 신일전자도 그렇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장 초반엔 좀 올랐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장 전반적으로 안 좋고 네. 너무 급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쵸. 좀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밖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로 최근 부각받고 있는 파세코나 그리고 네. 네, SCD 이런 부분도 또 관련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되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세컨드 에어컨 이런 부분을 좀 사야 된다. 일가구, 뭐 일방 일 에어컨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네. 그래서 작은 방에도 설치가 가능한 규모가 좀 작은 소형 에어컨 판매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그 대표적으로 창문형 에어컨 예전에는 이게 좀 골칫덩어리였는데 네. 최근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효자노릇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G마켓에 따르면 7월 들어서 2주간 판매량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9년 대비해서 총 5배 늘었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고요. 또 삼성전자, 원래 이제 중소기업이 강했는데 삼성전자와 LG 쪽에서도 이걸 좀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진전기나 옴니 시스템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일주일 새 4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빙과 맥주 그리고 음식료 이런 부분이 폭염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수기 또한 판매가 네.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섹터들이 수혜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판매가 또 잘 되고 있지만 또 주가는 또 이미 좀 선반영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글쎄요 이거 투자 전략 지금 길목을 놓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때문에 여름 그리고 전력 관련주 이런 부분이 특히나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길목을 놓친 게 맞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그 습도도 굉장히 덥고 그리고 습도도 높고 기온이 높은데 이게 이제 8월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 뭐 그런 제품은 또 더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주가잖아요. 네. 주가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관련주 대부분 이제 40% 급등한 흔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의 영역인가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네. 예,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름 폭염 관련주는 계절적인 테마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속성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최근 시장 대비해서 이 종목군 상승 속도가 빠르면서 그 순환배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잡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빙가루 맥주 쪽은 사실 이제 여름 특수 효과 가 덜 반영됐습니다. 다른 섹터 대비 그래도 큰 재미는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약했던 게 그 롯데제과, 뭐 빙그레 아이스크림 주식들이고 그리고 하이트진로 주류 업종인데 이게 2분기 매출이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폭염으로 매출 상승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네. 3분기 실적에 반영이 그렇죠. 될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